자, 여러분. 자, 9월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 자. 뭐 이제 뭐 난이도가 제일 궁금하겠죠. 궁금한데 선생님도 이제 받으면 똑같이 풀어보거든. 똑같이 풀어보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은 뒤에서부터 풀어요. 30번부터 먼저 푸는데 사실 30번은 좀 쉬웠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30번 풀자마자 뭐야 이거 30번 치고 왜 이렇게 쉬워?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뭐랄까?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뭐라 하지? 30번, 21번은 또 조금 그렇지? 21번은 처음 보는 것처럼 뭐야? 헉 했었는데 이제 30번이랑 예를 들어서 29번. 뭐 29번도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 그러니까 쉬웠다는 건 아닌데, 쉬웠다는 건 아닌데 29번 치고는 그래도 뭐할 만했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21번은 조금 이제 생소했죠. 뭐 쉽지 않았어. 그래. 쉽지 않았는데 21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생소했지.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뭐 사실 쭉 보면 뭐 15번 이런 것도 꽤 어려웠죠. 15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14번까지는 잘 나가다가 15번부터 이제 약간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애들이 많이 버벅거렸을 것 같아. 그래서 최상위권, 소위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쉬운 시험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어디가 이제 다 나가떨어질 것 같으면 중상위권, 중위권 여기 학생들이 완전 우수수수수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알았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기조는 이제 유지될 것 같아. 뭐 21, 30, 29. 물론 또 가봐야 알겠지만 걔네가 뭐 아주 어렵고 나머지는 되게 쉽고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준 킬러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강화돼서 이제 하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올바르다고. 이래야 뭐 변별력이 정확하게 딱 되지. 또뭐 괜히 뭐 30번 풀지도 못할 30번 같은 거 내면 뭐해? 그치? 그러니까 자 요렇게 나오는 게 아주 좋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익숙해지게 잘 공부하면 얼마든지 수능 때 승산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어쨌건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항들 위주로 해서 쭉 한번 좀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먼저 15번부터 보자. 15번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15번부터 이제 헉 소리 나면서 막혔을 것 같아서 15번. 자 15번 보니까 함수 y는 equal 2x 승. 그 다음에, x좌표가 양수인 점 a와, 그 다음에 y는 equal 누구? 마이너스 ln x. 이거 그래프 위의 점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OA의 기울기가 뭐예요? 그랬어. 자, 여러분. 요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될까? 2의 x 승이 보이고 ln x가 보여. 서로 무슨 관계 놓여 있어야 되나? 그래, 역함수 관계. 이게 보였어야지 먼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떼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2의 x승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니? 이렇게 나왔겠지 뭐. 그리고 원래 ln x는 어떻게 생겼어? ln x는 이렇게 생겼어, 원래. 맞지? 근데 여기다가 뭘 때렸다고? 마이너스를 딱 때렸으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요 노란 거 하나와 그다음에 색깔을 다 구분할게 그냥 파란 거 요렇게 들어갔겠죠. 맞나요, 요거? 설명해 갔어? 오케이, 요렇게 이제 됐다. 자, 그래놓고 이제 그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읽어보니까 이 위에 있는 점 A가 있어, 양수 쪽에. 그다음에 이 위에 뭐가 있어? B가 있어, 그치? B가 있어. 그럼 자 여기 봐, 여기가 A 잡을까요? A. 됐니? 그 다음 여기 누가 있어? 여기 B가 이렇게 있어. 괜찮아요? 여기 B가 이렇게 딱 있다. 됐죠? 근데 가를 보니까 OA와 두 배의 OB가 똑같다 그랬으니 여기가 O라고 하면 OA 길이와 OB 길이의 두 배. 요게 두배큰 거야. 맞지? 이렇게 이제 알수 있고. 그 다음 또 재밌는 걸 줬네. 각 AOB가 맞아? 각 AOB가 몇 도래? 90도래요. 세상에. 요렇게 갔고요. 그다음 요렇게 갔는데요. 요게 몇 도라고요? 그래요. 90도예요. 요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갔니?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좋아. 이거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딱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래 놓고 뭐래? 직선 OA의 기울기가 뭐예요? 그랬어. 그치? 자, 지금 타는 거잘 봐. 먼저 A라는 점은 요렇게 났을 거야, 당연히. 뭐 A,2의 A승이라고 놓을까? 그다음 B라는 점도 놔볼게요. B라는 점 뭔가요? B, 마이너스 ln B 이렇게 나왔다. 괜찮니? 이렇게 딱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사실 이제 이렇게 푼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냥 하나 얘기를 해보면 그래.
이거 90도라 그랬으니까 써먹어야 될거 아니니, 그치? 그럼 90도 써먹으려면 뭐야? 90도 하니까 이거의 기울기 구해봐. 뭐니? 그래, a분의 뭐야? 2a승. 맞아요? 요거와, 그 다음 얘는 뭐야? 그래, 얘는 b분의,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ln b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요게 곱이 몇이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알겠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 이런 거 이제 식 하나 먼저 만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거리가 여기랑, 요게 몇 배? 두 배래. 그러니까 요거 거리, 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뭐가 나와? 그래, a제곱 플러스 2a제곱. 맞아요? 예, 루트 한 것은 뭐, 두 배에 뭐, b제곱 플러스 lnb의 제곱의 루트. 맞아요? 됐습니까? 요렇게 나왔어. 맞죠? 이래놓고, 식 넣어놓고. 자, 이래놓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걸 연립해야 되나? 야, 연립하기 너무 빡센데 하면서 막 힘들어했을 학생들이 많았어. 그것 같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야, 이게 뭐냐? 이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지. 여러분이 일단은 2x승과 lnx를 딱 보이니까 무슨 관계를 좀 떠올렸어야 되냐면 역함수 관계를 좀 떠올렸어야 될 것 같아. 역함수 관계. 그럼 역함수 관계를 떠올리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잘 들어봐봐. 선생님 봐요. 오케이. 자, 요게 b인데 여기를 쌤이 b'이라고 한번 해볼게. b'. 그럼 여기를 b'이라고 딱 하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b, 그 다음에 lnb가 되겠지. 그치, 뭐야? x축 대칭. 됐어? x축 대칭. 그 다음. 잘 봐. 그러면 선생님 봐요. 요렇게 가볼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서로 어떨까? 똑같겠지. 그 다음. 재밌는 게 있어. 자, 해봐. 얘를 이제 y는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딱 시켜볼게요. 이렇게 딱 시키면 와, 재밌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어떨까? 다 똑같아. 보여? 야, 여기로 딱 얹혀지네. 누가?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lnb,b라고 하면 되지. x와의 위치를 바꾸니까. 선생님, 이 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넣어봐. 성립하잖아. 여기 넣어봐. ln, b, 2의 ln, b승 하면 뭐 나와? 아, 어디였어? 여기. 2의 뭐야? x승에 여기다 올려봐. ln, b 올려봐. 몇 나와? b, 그렇지. 와, 얘는 어디 위의 점이야? 이 위의 점이야. 그러면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아하, 얘 있잖아, 얘. 얘. 얘 있잖아. 여기서 OA를 딱 걷을 때, 요 교점 있지? 교점이, 요렇게 세 개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OA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반띵한 점이 되는 거야. 반띵. 요게 똑같다고, 길이가 요렇게. 이걸 알아냈어야 돼. 아유, 어려웠다. 무슨 15번이 이러냐, 그쵸? 15번이 왜 이래,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점은 내가 뭐라고 쓰면 될 것 같냐면, 저거 반띵하니까 뭐니? 2분의 A, 컴마, 맞아요? 그 다음에 2분의 뭐예요? 2의 a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고놈이 누구야? 요거예요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리고 얘는 어디 위에 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위에 점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저걸 갖다가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a승은, 맞아? 이것은 집어넣은 거에다가, 그것은 누구네? 그렇지, 2분의 2의 A승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요거 이렇게 반대로 쭉 넘겨버리면 다시 2의 2 A승은 2의 A승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나 2의 A승 구하고 싶다. 양쪽을 제곱해도 돼? 그럼 어떻게 돼? 4의 A승은 2의 제곱 됐으니까 2 A승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이 A승을 T라고 놔도 괜찮을까요? 그럼 요거 뭐가 돼요? 그렇지,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T는 0이에요. 그럼 T로 묶으면 T-4는 0이에요. T는 몇이에요? 4 또는 0인데요.
자, 2의 에이승이 0이 될 순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4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아? 그러면 2의 에이승이 몇이에요? 4예요. 맞지? 그럼 A는 뭐예요? 그래, LN 4예요. 다 이해 갔습니까? A가 LN 4예요. 끝났다. 그럼 A가 LN 4니까 여기다가 LN 4 집어넣고 여기다가 2에 LN 4 넣으면 뭐 돼? 4, 그렇지.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LN 4,4예요. 이거다.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야? OA의 기울기니까 A분의, 아니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결국엔 LN 4분의 4요. 이거다. 그치? 이거. 쌤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뭐야?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빼면 2 빼고 이거 2, 2, 2 지워지면 얘는 뭐랑 똑같아? 그렇지. LN 2분의 2랑 똑같더라. 됐습니까? 답은 몇 번? 3번.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알겠지? 15번 여러분 조금 이제 15번부터 이제 버벅거렸을 것 같더라고 많이. 알겠어? 버벅거렸을 것 같아.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그냥 거리 딱 생각하고 띡띡해서 뭐 대충 연립해서 금방 보통 15번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냥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엉키기 시작하죠. 네, 요거 통해서 공부해놔요. 이렇게 있으면 뭐야? 역함수 관계 있는 거니까 그 역함수 관계의 대칭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야 될 것 같다. 괜찮지? 오케이.